이어서 큐 리서치 센터가 소개하는 미국 관련 통계 한 묶음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일반 사람들,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좀넘는데그 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1억 5,700만 명. 그중 도시 근로자 71%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은 제조업의 나라가 아니고요. 확실히. 국내 소비,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점이 확인이 되죠. 미국 노동 인구 중 자영업자의 숫자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이건 현저히 낮고 23세부터 38세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 노동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5%나 되네요. 확실히 젊습니다. 이민자들 덕분이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고등학교 졸업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약 40년 전에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우리 돈으로 15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3000만원 가까이 벌어졌네요. 빚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죠.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 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령이고요. 최경령의 경제 쇼는 오늘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십시오. Yeah, yeah, yeah. 최경령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령의 경제 쇼. 네, 어제 이어서 새 특집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 2020 경제 전망. 오늘은 좀더 자세하게 미국 경제 속살, 세계 경제의 속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미래 학자 오늘도 해안을 통찰을 보여 주실 홍성국 해안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재 이제 미국 경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경제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속살, 현재 모습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경제는 뭐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음. 미국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가 이제 어 서비스화 그리고 소프트웨어화가 집중이 돼서 잘 보시면은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팽이라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예. 거기다 뭐 트위터 뭐 예. 유튜브 이런 걸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엮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속까지도 지금 지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야,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라고 있는지 이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인식 중에 하는 거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예. 상당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 전체의 모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항상 원조도 많이 해주고, 예. 세계 질서를 잡으려 노력했고, 음.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미국만큼 노력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전쟁도 예. 불사하고, 예. 그래서 공산주의도 음. 허물어 버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참 미국이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음. 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흔히들 네 가지로 특징을 줍니다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고립주의. 나는 이제 세계 문제는 돈 쓰기 싫어. 어나돈 없거든. 그러니까 예. 니네끼리 알아서 해. 예. 뭐 이런 거죠. 음. 그래서 세계 문제에서 돈을 손을 떼겠다 이런 음. 측면이 바로 어, 미중간의 뭐, 뭐 무역 전쟁, 백권 전쟁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일방주의예요. 나는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어. 어, 그러니까 니네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방위비 더내라뭐 더 네. 이런 예. 거죠. 무기 더 사. 뭐 예. 전,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보호주의, 경제 보호하고 음. 그다음 모든 과정은 거래주의. 거래주의. 아, 거래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 놔서 예. 너희가 이 우리가 이렇게 갖고서 이제 손대고 고립하고 음. 어, 일방적으로 하고 보호주의하고 거래를 할 테니. 기브앤테이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래주의라는 음, 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동안에 뭐랬냐면 미국이 많은 국제사회에 많은 수혜를 줬지만 음. 미국이 얻은 건또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죠. 달러를 예. 전 세계인이 다 써주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만든 표준을 다 쓰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만들면 미국에 FDA 가서 승인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예.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예. 이른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아메리칸, 아메리칸 스탠, 스탠다드 네, 스탠다드였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기 때문에 예. 미국의 전략을 바꾸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그 미국이 정말 우리가 큰일 들 미국이랑도 한국을 비교하는데 굉장히 우운 얘기고요. 음. 한국은 한국이에요. 미국은 패권 국가랑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제가 이거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딴 나라랑 유럽 같은 나라 예를 들면은 뭐한 500년 동안 글로벌로 진출했던 나라의 어떤 뭐 노사 문화, 뭐 민주주의, 예. 뭐 복지제도 이런 걸 우리가 하겠다고 웃기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 우리 우리... 오, 우리 500년 전에 임진왜란 <laughs> 전에 우리 뭐 했는데 이. 그 당시에 얘네는 <laughs> 세계로 나오고, 네덜란드 한번 보세요. 예, 세계로 나와갖고서, 예. 응? 전 세계로 나와서, 네덜란드에서 조총 가르쳐줘갖고, 일본, 일본? 우리나라 친입하고 그랬는데, 예. 우리 그때 뭐 했는데, 그, 그런 나라. 그리고 음. 인구도 적고, 음. 제조업도 없고, 이런 나라랑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미국과도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예. 요즘 많이 이러죠. 미국이 이러는데 왜 한국은 안 하냐. 예. 여건이 틀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미국이 예. 뭐가 어려운가 몇 가지 좀 말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미국의 기업들 대단한 것 같지만 속살은 또 엉망진창일 네. 수 있다. 미국 예. 일단 성장률이 미국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어렵다. 음. 이런 위기감이 미국의 리더 계층에 오랜 시간 동안에 누적돼 있었어요. 예.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도 미국이 경제가 정말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왔는데 예. 그것도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마구 찍어내고 그렇습니다. 금리를 안해서 미국만 할수 있는 거죠. 돈 찍어내서 사실은 막 그 돈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유일한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금은 EU하고 미국이 유일하고요 예. 일본도 하고 있는데 음. 일본은 국내용이죠. 그렇지만 일본도 경제가 크니까 어느 정도 할수 있고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 두 번째로 미국의 이제 경제가 좀 기형적인 거죠. 음. 왜냐하면 미국은 모든 게 패권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죠. 음. 말씀하신 대로 어, 소비가 전체 뒤집히 한70% 가까이 소비를 예. 하는 나라는 뭐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긴 하는데 미국이란 큰 나라 그런 거죠. 예. 근데 인구가 4%인데 음. 전 세계 인구의 예? 전 세계 소비의 30%라고 있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어 세계 평균에 비하면은 약 7배 정도를 더 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가끔 저는 화날 때가 미국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관해서 막 외치고 그럴 때 실제로 이 사람들 그 파티 문화나 이런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예.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네. 지난해 예.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어, 지난해 연말에도 크리스마스에 꼭 나오는 영화 있죠. 뭐 무슨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맞다. 네, 네, 그 예. 그집 기억나시죠? 그집 예, 예, 참 좋죠. 그, 예. 집, 그 집이 어 경기가 나쁠 때는 한국 돈으로 한 4, 5억 하고요. 아, 그리고, 그런 집이. 예. 그런데 또 경기가 좋으면 한 7, 8억도 가고 그래요. 예. 문제는 그걸 다 대출로 삽니다. 그렇죠. 80, 센트 예. 대출로 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소비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 넓은 집이 그 창고도 집이에요. 창고도 예. 어마어마 높은 집이에요. 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사는 나라는 미국 하나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네.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풍요로워요. 중산층 네, 이상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조업이 전체의 경제 11%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서비스업 중심 국가이긴 한데, 한국이 음. 60%, 미국이 8 0예요 어. 오죽하면 맥도날드에서 미국 사람의 70%가 아, 예. 알바를 했다는 거죠. 그런 통계가 <laughs>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데, 맥도날드가 미국인들의 마음의 고향. <laughs>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조업이 전체 인구가 12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음. 그래서 미중간에 뭐 무역 전쟁을 해서 미국의 공장 많이 지라고 해봤자 미국은 서비스 업 국가 못합니다. 아 어. 맥도날드에서 일하던 사람이 공장 가서 기계 돌리라면 돌릴 수 있겠어요? 힘들어서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도 부채 국가입니다. 우리는 가계 부채 중심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예. 미국은 국가 부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음. 미국 역사상 지금 제일 많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을 때는 1940년대 뭐했죠? 1940년대 전쟁했죠. 이차 세계 예. 대전. 뭐 예. 또 공항의 끈물. 예. 이때보다도 지금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사실 그 돈을 빌려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네. 돈 예, 많이 그런데, 찍어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축통화로 달란 항상 안전하다고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사람들 생각에도 보니까 정보채너무 많은 거예요. 달러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 물론 일본은 어 GDP 대비 정부부채가 230, 한240될 거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예. 유럽에 보면, 은 뭐, 딴 나라들도 100은 다 넘지만. 예. 이건 기축통화잖아요.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감세해 갖고요. 계속 늘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재정 적자는 계속 네, 늘고 네, 네. 있습니다. 예. 계속 늘면서 국방비 펑펑 써대고 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는 거고 미국 예. 경제가 이거 계속 할수 있을까? 음. 우리도 정부가 돈 쓰니까 막걱정도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는 40%거든요, g d <laughs> p 4 0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110이고 110%.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어, 예를 들어 위, 역할을 음. 유로화나 중국 위안화한테 일정 부분만 나눠줘도 미국 경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채 문제 심각한데 이건 정부 부채고요. 음. 민간 부분의 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가계 부채는 우리보다는 작죠. 네. 상당히 작은데 왜냐하면 얘네는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대출로 해갖고 사기 때문에 네. 가계 부채가 많을 수는 없어요. 음. 어우리를 얘기하면 거의 그 월세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예. 사실은 월세 개념이라고 음. 생각하면 되니까 가계부채가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미국 부모들이 참 대단한 게 아, 상류층은 우리랑 똑같아요. 요즘은. 예. 애들가 대학 가면은 상류층은 부모가 돈다 대줍니다. 돈 대주죠. 예. 우리나라에 안 대줬는데. 그런 경향성이 이제 나타났더라고요. 우리, 예,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는 지금 다 상류층이 할줄다 대주죠, 대학생들. 예. 뼈빠지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돈이 장, 2018년 말 기준에 1조 5천억 달러요. 예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GDP가 1조 한 9천억 달러쯤 되니까 예. 거의. 일조 우리나라 GDP만큼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이게 예. 그래서 미국 가면 교육이 어떻고 미국 교육이 좋다고 하는데, 음. 그건 아이비리그 몇몇 학교인데 학비 무지 비싼 학교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예. 어, 미국도 공립교육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맨날 그 한국 교육으로 배워야 된다. 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층들이 이 과도한 학자금 대출 부담이라는 게 미국의 장기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역이 되고요. 최근에는 금리가 워낙 싸니까 차를 막 바꿨어요. 그래서 자동차 대출도 꽤 많이 늘었죠. 음. 부채국가고요. 네. 예. 아 어, 그러면서도 슬슬슬슬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가계 소득은 135%밖에 안 늘었어요. 가계, 가계 소득은? 가정에서 135%가 늘었는데 예. 어, 국공립 학자금은 550% 늘었고요. 지난 30년 동안? 네네, 예. 네, 네, 네. 집값도 188%가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미국이 뭐 장업 국가 뭐 하고 있는데 일부는 맞는 얘기지만 예? 더 많은 인원들은 미국의 이공계 대학의 절반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중국, 인도, 한국 예.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이공계가 있는 거지. 음. 미국 애들도 우리랑 마찬가지. 우리 문송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 문과를, 문과에서 문과를 선호, 선호하는 예. 그런 예. 상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음. 미국의 교육은 대부이 주정부가 돈을 내거든요. 중앙정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얼마나 정말 끔찍한 통계가 있냐면 음. 고등교육에 어, 지원하는 그러니까 대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그 주에 교도소 운영 경비의 2 5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재소자가 너무 많아 갖고 재소자가 너무 많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이 교육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교육부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한국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전, 가장 그 학력이 좋은 친구들이 음. 선생님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중하위권들이 선생님을 한대요. 아, 선생님들의 예.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아이비리그를 따라가야 되겠지만 예. 보편성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별로 음. 그리고 50, 50개 주별로 교육비의 격차도 매우 크다는 얘기죠.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95%의 국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나라고, 네. 미국은 5%의 상류층이 굉장히 똑똑한. 나라고 95%의 국민들이 적당히 좀 바보여서 쉽게, 쉽게 통치가 되는 나라. 근데 우리는 쉽게 통치가 되지, 되기가 좀 힘든. 네, 네. 왜냐하면 다 똑똑하니까.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 국가라는 부분인데요. 음. 음.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 한국도 어 어제 일년에 80만 명씩 이제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요. 예. 어느 나라나, 나라나 이 베이비 부모는 전쟁이 끝난 2년 후부터 베이비 부모예요. 음. 어, 그러면은 어,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45년. 끝났으니까 예. 미국, 일본, 유럽 다 1947년생부터 베이비 부모죠. 아. 그러면 지금 나이로 73세 좀만으로 예. 이제는 일들을 거의 못 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국도 지금 55년생은 우리가 53년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예. 55년생부터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나는 거죠. 55년생.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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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음. 사회 보장 비율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2000 최근에 그러니까 사회 복지 비용이 g d 뭐 p 에한4.5%이 어, 정도에 냈는데 어, 2 0 5 0년에 되면 18%가 된다는 거예요. 아, 미국도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군요어더 예. 빨리 되죠. 더더 예. 더 기가 막힌 거는 예. 의료비가 GDP의 17%입니다. 의료비가 예, 우리나라 7%예요. 이 국민 건강보험도 아닌데도 네, 아, 네. 아니니까 돈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아, 아니니까. 네, 그런데 사적 보험으로 많이. 그런데 우리나 우리나란 칠 어. 퍼센트인데 웬만한 선진국들 십에서 한 십이 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건 좀 논외 얘긴데 예, 예. 한국도 십 퍼센트 넘어요. 아, 실제로는 예, 왜냐하면 삼 퍼센트가 먹이에요. 뭐 실비 보험 뭐 이런 거 그런 건강 보조 식품을 엄장 아 드시잖아요. 건강 보조 식품. 저도 어, 먹습니다. 어. 뭐, 아, 비타민이나 그렇지. 뭐 이런 네, 거. 네, 네. 그거 홍삼 뭐뭐 뭐 어. 별의별 게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종편 틀면은 몸에 해로운 게 없잖아요. 아, 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의료비 네. 계산하면 우리도 10%는 이미 선유국 수준에 왔습니다. 음. <laughs>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어, 늙어가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예를 들면은 가장 오래 살것 같죠?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수명이 <laughs> 우리보다 더 짧죠? 네. 유아 사망률도 짧습니다. 예, 유아 사망률도 높고 산모 예.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산모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아, 음. 그 아이 낳다 죽는 거죠. 예. 낳다 죽었다니까, 애 낳고 죽는 걸. 이게 예, 사실은 굉장히 좀 네. 후진 적인 음.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예,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아니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아, 알아서 할까요? 예. 예. 그래서 이 많은 국가가 좋은 나라나 쁜 나라할 때, 우리는 GDP를만 놓고 보고 있는데, 음. 바로 기대 수명. 어 유아 사망률이라든가 산모 사망률이라든가 고등 교육률이라든가 예. 이런 거로따보면은 미국은 등수 안에 못 듭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이 칠십 몇 세였던 것 같은데 칠십 세인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팔십 세가 네. 넘죠. 어, 그럼 한국은 상위국입니다. 상위 예, 상위국가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우리가 항상 잘 살고 뭐 꿈의 낙원 같지만 속살을들여다 보면 살기 예.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 네. 이 의료비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인가요? 음. 그랜드 캐년에 갔던 한국 관광객이 음. 거기서 추락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치료비가 뭐 1억인가 2억이 나와서 네. 한국에 못 와서 모금 운동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래도 그런 잘, 잘 기억이 안나니다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되는, 치, 치료는 해주지만 예. 금액을 그 정도로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돈낼 때까지 못 가는. 예.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국을 자기비하고 있는데 예. 이런 측면에서 건강보험은 세계 (1위잖아요) 한국이 어느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 그 사실은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데 저도 외국 경험이 한 (4년) 정도 살아서 가성비 대비 최고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제 문제는 한국도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음. 이 건강보험을 이제 앞으로 유지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비가 필요하고 예. 또안 해도 되는 걸또 과잉진료하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막아야 될것 같아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사 속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건강검진을 매년 일 년마다 그렇게 직장인들 쭉 가서 사십만 원, 오십만 원씩 정부 보조 기업 보조, 그다음에 본인이 또 내고 이렇게 받는 것은 그게 정말 그주변에 의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들이 돈벌이가 가장 쉽고 그게 장사가 제일 잘 되고 그게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수익 구조여서 돈벌이 구조여서 그런 것인지 그거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한국이 원격 진료를 지금 전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데요. 예. 어, 지금 한국이 그 지금 병원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거든요. 예. 검사와 진단인데요. 예. 이 기술이 한국의 세계적인 회사예요. 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정말 아픈 현실입니다. 원격 진료 같은 거. 네, 그럼죠. 어, 그 다음에 미국 얘기할 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음. 그런데 미국 국민의 92%만 어, 투표 자격이 있어요. 92%왜 그렇죠? 나머지 8%가 깜방에 계십니다. 아, 어,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있죠, 미국 가서. <laughs>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네, 네. 은 민간 교도소도 굉장히 많잖아요. 민간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민간 교도소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에? 교도소가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어. 그러면 이런 거예요. 1인당 하루에 10달러씩 정보 재정이 나오는데 교도소에서이 어, 사람한테 10달러를 안 쓰고 효율적으로 써갖고 8달러 쓰면 2달러 이익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그게, <laughs> 그게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 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오르고 아... 경기가 좋으면 떨어지고 럽니다. 경기가 나쁘면 아무래도 범죄가 범죄로, 네.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방에 예를 들면 다섯 명 넣는 건데 하나 더 넣게 되면 이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죠. 아, 효율적으로 감, 네. 감옥을 관리할 네. 수 있, 있는 시스템. 네. 선진적인 시스템이군요. 하하하하. <laughs>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laughs> 예. 투표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음. 대통령 투표율은 60%그 하원의원은 40%밖에 안돼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예. 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연소득 15만 불 이상 고소득자들은 투표율이 80%가 넘고요. 15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거의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어, 이게 그뭐그 뭐, 그, 아, 이제 오, 이만 불, 이만 예? 불 이상은 오십 퍼센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 미국은 부자일수록 투표를 많이 하게 되고 예? 가지지 못한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이미. 소수지만. 네. 몰아서 네. 집중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얘기가 지금 음. 말씀드린 게 양극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부적응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예. 인구가 3억 3천인데 음. 총기가 몇개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어. 일부 3억 정이 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인구만큼 거의 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에 한 건씩 최근 5년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하루에 한 건요. 이 우리나라는 언제 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70년대 무슨 어 총기 사고는 없었구나. 거의 없죠. 없었죠. 네. 그런데 그럼 이게 과연 선진국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총기난사가 하루에 하나씩 있다. 총기 사건 사고. 그래서 어, 15,000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1년에? 네. 어. 야. 그래서 그걸 전쟁 중이네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카운터하는 또그 사이트 리더는 15만 명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가 미국이 뭐그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는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를 음. 우리가 직시를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생각이 보니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 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부분은 그 정치인들이 꽤잘 음. 사는 사람들 부자들 중상층 이상들이 음. 국회의원을 하네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미국의 정치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보수 대 진보로 완전히 나눠져갔고요. 음. 한국과 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아예 소셜 미디어 같은데 보면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만 얘기하고 중도가 없는 상황이 중도가 없는 상황. 어느 나라나. 예. 어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미국 양극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미국 시애틀인데요. 예. 시애틀에 뭐, 뭐가 있을까요? 시애틀에 어, 아마존. 네. 예. 아마존이 스타벅스. 있으니까. 아마존이 스타벅스. 예. 아마존이 있고 스타벅스 있으니까 예. 아, 꿈의 도시. 뭐 예.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낭만적으로 들리죠. <laughs> 시애틀하면. 그래서 아마존 직원이 5만 명이 근무합니다. 시애틀 아 아마존 직원 네. 정말 많군요. 그런데 시애틀 내에서만 네, 5만 네, 명. 네 그렇죠.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창고, 물류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 많아야 되는 거죠. 예. 10년 사이에 5천명에서 5만명이 된 거예요. 10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인구가 확 늘었는데 고소득자확 늘은 거죠. 음. 그런데 2018년, 음. 어, 재작년에 예. 노숙자 중에서 190명이 죽었어요. 시애틀에서요? 시애틀에서만. 그러니까 오. 일주일에 4명씩 노숙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시애틀이 그리고... 그렇게 죽 묻지도 않은 네. 것도 아닙니까? 굶어서. 굶어서. 네. 그래서 지금 시애틀 주택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하위 20%가 더 웃기는 건 소득의 18%를 세금으로 내요. 그데 상위 20%가 소득의 18%를 세금으로 네, 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반대죠. 경우는 상위 1%가는 3%만 납니다. 세금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소득세가. 워싱턴 시애틀 주저. 같은 그, 그 경우 그 주가, 워싱턴 주가. 상위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상위 1%가 소득의 3%밖에 내지 않는다고요? 네. 야 정말 부자들의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시애틀이 옛날에는 굉장히 성장의 중심이었는데 미국 양극화의 어떤 본질이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랄지 재산세를 적게 내는 주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뭐 주의 권한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워싱턴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음. 캘리포니아 주에서 텍사스 주로 기업이나 부자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무슨 저기 저 위에 있는 뭐 다코타, 뭐 네브라스카 이런데 전혀 세금이 음. 없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환경은 굉장히 안 좋은 곳들 그런 것들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게 그냥 거기에 딱뚝 본사를 그렇죠. 넣어놓는 경우. 그렇게 해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미국은 주로 이렇게 도망쳐 다니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글로 간 이유가 음. 세금이 싸니까. 세금 싸니까 가고. 아, 그래서 이제 아마존 직원들한테 네. 아, 이제 세금을 매기려고 했어요. 응? 이제 주 정부에서. 네. 아, 예. 음. 그래서 1년에 275달러씩 얼마 되지도 않는데 30삼십몇만 30 원씩 내려 내라고 했더니 음. 아마존이 나 이사 갈래 그런 거. 그랬더니 미국 180개 도시에서 우리 오라고 유치전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치는 없던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laughs> 일종의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횡포입니다. 횡포. 어. 이게 국민들이 용납하기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서 네. 그 우리가 잘하는 미국의 샌더스 의원이 음. 2018년에. 그 아마존에 주로 많이 창고의 직원들이 많잖아요. 안만 예. 뭐 로봇이 한다 하더라도 창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시급이 7.5 달란가 그랬어요. 7달러던데그데 예. 예. 그걸 샌더스 의원이 그7.5 달러를 받으니까 아마존 직원들이 미국 평균보다 수입이 더 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 보조를 받으니까 음. 샌더스 의원이 야 우리가 니네 직원 를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음. 우리가 정부 보조를 주니까 그 보조금만큼 세금을 더 거들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법안을 발의했었죠. 그래서 예. 2018년에 아마존이 십오 불로 네. 한 방에 올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합리성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이 이제 이런 거 보면 막 어, 미국이 그래서 스타트업도 많고 뭐 응? 서부에서 많다 하는데 음. 세계에서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나라 네. 어딘가요 우간다. <laughs> 진짜요? 네. 우간다? 네. 아 경제가 없으니까 전원 아, 새로 뭐 자영업이나 뭘 하는 거예요. 아그 아, 그것도 스타트업으로 치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다음 아, 2위가 태국, 3위가 브라질, 4위가 카메룬이에요. 아 근데 미국은 예. 이 아마존 얘기를 계속했는데. 예. 이 역으로 이 스타트업 이렇게 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소매업들이 온라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먹는 것들이 음식료가 지금 배달이 갑자기 한일이년 사이에 삼십 프로 사십 프로씩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전체 내수가 천천히 느는데 음식용만 느니까 음. 딴걸줄 줄어버리는 거죠 예.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와서요 일 년에 소매점포 한 이천 개 삼천 개 정도 문을 닫았는데 이천십구 년은 에만 이천 개 문을 닫았다는 거죠 아마존 때문에 아, 오직 네. 한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음.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한국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전 세계가 똑같다 예. 근데 이게 어,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게 그만큼 한국이 선진화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수 되는 건가요? 참 <laughs> 선진은 그다도 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상위 1600명이 미국 전체 부의 90%를 갖고 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상위 1,600명이 미국 전체 부의 90%를 90 네.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자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 네, 자산이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네. 이런 것들. 그걸 갖다 가 아. 월급 개념인 플로우 개념, GDP로 놓고 보게 되면은 네. 그렇게 안 되는데 월급 개념은 그렇죠. 그래서 쌓아 놓은 자산이 있는 거죠. 그럼요.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는 아마존의 제브이조스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빌 게이츠 그다음 예. 워런 버핏 세 사람의 부가 미국 하위 음. 미국 1등부터 부자를 3억 3천만 등까지 세워 놓으면 2억 등부터 3, 3억 3천만 등까지 1억 3천만 명의 부랑 세 사람의 부가 똑같다는 거죠. <laughs>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그 살만 하잖아 그런데 예. 농담이지만 최근에 음. 1억 3천만에서 1억 2천만으로 줄었어요. <laughs> 이 사람들이 예. 어, 기부를 많이 해서 주는 예. 게 아니에요. 예. 주가가 아니요. 그러요 제프 베이조스가 이혼해서 위자료를 많이 줬는 겁니다. 아 이게 예. 말이 되냐라는 얘기죠. 우리 한번 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야, 그러면 그 이혼한 전 부인 같은 경우는 뭐 그만큼 차지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뻔농담으로 예. 그렇다는 얘기죠. 예. 제가 너무 몇명인지몇명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나요? 네. 이거 완전히 중산층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떤 그렇죠.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중, 중산층이 늘어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산층이 늘어난 나라? 이걸 세계적인 한... 현상으로 보야 된다는 게 오늘 미국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아 중산층이 늘어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 선진국이라고 없다. 네, 한, 맞습니다. 한다면 예를 들면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3.2% 3.4% 정도까지 역사상 최저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걸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경제 활동 인구는 최근에 한 15년 사이에 2천만 명이 줄었어요.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실업률 계산할 때 일자리를 구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지 그게 네. 실업률에 포함이 되죠. 어, 그러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2천만 명이 네. 분모에서 빠진 거잖아요. 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맥도날드 매장 갔더니 옛날에는 사람이 주문을 받았는데 요즘은 카드 끼고 누르잖아요. 네. 그거 나온 사람이 AI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지금 일자리는 거기서 느는 건데. 그럼 못하죠. 음. 미국 자동차 회사 근무하던 사람이 빅데이터 할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네, 국가 보조금 받고 네. 살거나 근근히 살거나 네, 네, 네. 아니면 홈리스, 아까 말하시는 것처럼 집이 네. 없어서 떠돌아다니거나. 그 국가 전체로 부양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2016년 기준은 있는데. 예. 일자리가 늘어났다로 하는 것에 오십팔 퍼센트 이상이 시간당 시급이 칠점칠 달러에서 십삼 점팔 달러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만 팔천 원에서 만 오천 원짜리 저급의 일자리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또 현상이에요 아. 고급의 일자리는 어 늘긴 늘었는데 임원이 예. 그리 많이 늘지는 않죠 저급의 일자리는 이른바 이제 불법이민자들이라 지 그렇죠 이민자들이 다 차지하게 되니까 음. 미국 하위 백인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을 트럼프가 이제 아니 일자리도 예. 예를 들면 하위, 중위, 상위가 있는데 예. 상위도 늘고 있고 하위도 늘어요. 음. 중요한 건 중위권이에요. 중위권. 예, 네, 중위권 일자리가 중산층이 하는 거잖아요. 요걸 그렇죠. 미국에서 구분은 이제 13.8달러로 15,000원에 산 시간당 한2 2이0 0원 음. 21달러. 예. 여기 일자리가 2016년부터는 60%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중위, 일자리, 중위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60%가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늘어나가 쌓싼 일자리예요. 요게 아. 똑같은 현상이 일본에서 납니다. 일본에서 음. 일자리가 지금 아, 굉장히 실업률이 낮아지고 뭐 구직 구직난이다. 구인난이라 가지고 예. 구인난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급의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계가 못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 식당 일이라든가 예. 뭐이 건설 노동자 이거는 기계가 못 하잖아요. 음. 여기서는 일자리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일본도 있죠. 문과 나온 애들은 취업 안 돼요. 음. 그, 그런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뭐 예를 들면 사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이런 일자리들은 없죠. 이제 인재가 없으니까 서로 사재기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불균형들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게 보시면 정확한 됐죠. 통계라고 볼수 있는 게 제가 본 미국 방송에서도 미국 지상파 방송인데. <laughs> 근로자의 40%가 300만원 안팎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요. 40%가 300만원 안팎이면 미국의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의 두배 정도가 되는데, 7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가, 그러면 4인 가족으로 치면은 어 7, 3, 2십일 3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21만 불. 그러니까 2억 원이 넘어야 돼요. 한 가구가. 소득이. 근데, 40% 정도가 300만 원 안팎의 일자리에 만족해서 그거 정도를 받고 있는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다른 통계로 보면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40%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음.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인당 GDP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단순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중위소득으로 얘기합니다. 중위소득 1등부터 꽁지까지 국민들의 그 소득을 이제 나래비를 세워 놓고 예, 전 예. 가운데가 얼마냐로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렇습니다. 예.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어느 나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 이번에 올해 미국 대선의 중심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립주의 뭐 거래주의 보호주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외에서 해외에 지출하던 돈을 줄이고 아니면 관세를 통해서 얻어서 그 돈으로 양극화해에 쓰겠다는 거고 음. 민주당은 아, 그게 아니라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미 대선에서 만약에 음. 민주당이 진행되게 되면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 같은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유세 같은 것을 주장하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꽤 많죠. 다예요, 다. 다?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 민주당 후보를 다 소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자. 언론에서. <laughs> 사회주의가 뭐냐면 예.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진행되는 과도기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미국이 자본주의의 본산에서 예. 대선 후보가 공산주의로 진행하는 사회주의자라고 서 자기네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보니까 시애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금을 안 내는데 거기에서 세금 좀 일인당 한 30만 원씩 더 내라. 이게 사회주의일까요? <laughs>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부의 양극화가 심했던 적이 어느 나라나 음.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이게 모든 정치나 사회 구조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을 어 한국이 앞서서 뭔가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자꾸 안 보려고 하거든요. 음.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양극화 해소하는 방법은 파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결국은 복지를 누리는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이를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들 또 옛날 시국으로 하지 않은 방법 옛날 시국은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방법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고 예. 복지도 여전히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어~ 거시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제가 미국의 어려운 통계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음. 똑같다는 얘기예요 딴 나라도 딴 나라도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예. 그냥 포퓰리즘에 빠져가고 음. 단기적인 눈앞에 있는 거만 계속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큰 위기가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 미중 간에 한국에 껴 있고 뭐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게 과거 이제 우리가 한국의 안보 문제를 얘기할 때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슴도치 전략. 한국은 딴, 딴 사람을 공격하진 않는다. 그러나 음. 딴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면 고슴도치에 그 바늘을 세워 갖고 예? 공격 못하게 한다 음. 이게 우리가 흔히 안보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됩니다. 아, 이번에 작년에 일본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들이 예? 나름 노력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부장 산업에 우리가 돈도 들어가고 하는데 예. 소재 부품, 예. 네, 장비 예. 이 소부장 산업들을 우리가 그 동안에 좀이 아까 말씀하신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안 해도 됐어요. 왜냐면 음. 국가 간에 세금이 없고, 예. 저기 잘 만들면, 쓰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많은 것들이 또수입자체가 되면서, 우리 경제도 고슴도 쳐야 된다. 어. 외압이, 이제, 딴 나라들, 미국이 이렇게 어려우니, 음. 중국은 더 어려워요, 또. 그렇죠. 오늘 뭐, 중국 얘기를안 했지만, 예. 중국의 많은 사회 통계를 보고 하면은, 지금 미, 중국의 시진핑도 머리가 터질 겁니다. 음. 예? 여러 예.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는 격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음. 우리 경제가 고슴도치 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과거, 본인의 이데올로기, 본인의 사회적 포지션 이런 것을 떠나서 예. 한국 경제를 고슴도치 만들어가는 게이 어려운 시기에서 과거도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좀더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중국 이야기를 좀안 하셔서 중국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네. 우리가 정말. 어려운 나라인 게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죠. 예. 그래서 중국이 전체 수출에 우리가 25% 홍콩 대만 합치면 33 정도 예. 동남아시아까지 합치면 은 동남아시아가 중국 경제는 굉장히 관계가 높고 화교가 하니까50%그 예. 다음에 중동의 산유국 호주 이런 원자재 생산국 합치면 은 우리나라 수출에 거의 60-70%가 중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이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이러기 저러기도 어려운데 음.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패권 전쟁은 저는 20년 30년 가도 해결이 잘안날것 같거든요. 예, 우리...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 정권 가도. 네, 네, 맞습니다. 민주당도 동의하는 거예요. 중국 때리기는. 중국 때리기는. 네, 네. 그리고 뭐 부유세 근데 이제그 국내에서의 세금 정책 정도만 바뀔 것이다 뭐 짜잘한 정도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 미중간의 예. 어떤 큰 패권 싸움은 음. 결론이 안 나요 음. 어~ 나기가 어렵고 날라면 다 국내 문제가 날 거예요 미국이 어떤 양극화 문제 중국이 추가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양국이 어, 자신들의 문, 국내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예. 해외 문제에서 손을 뗄때 음. 이때가 될라면 제 생각에는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그때 돼야지만 또 우리 또 남북 문제도 더 많이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도 뭐그 시간의 실향민 이런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 적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될것 같은데 잘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고가 경직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은데 교육 쪽의 문제일까요 언론 쪽의 문제일까요 다죠 그리고 예.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라 것은 음. 나이 들어갈수록 정보의 입력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아, 정보의 제가, 입력이 없어진다 아니, 예. 정보의 입력이 줄어들죠 그리고, 과거 그리고 가지고 한국, 있었던 것만 네, 고 한국은 과거에 성공신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음. 그 성공신화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다 성공했다라는 거죠 변화도 음. 마찬가지지만 음. 지금 현재 각국의 모든 베이비붐은다 성공 신화를 쓴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네. 어느 나라나 이 차세대는 끝난다고 경제 붕이 음. 왔으니까 더잘 살게 된 거죠. 네, 네. 어, 그렇죠. 인생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전혀 다른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계속 갇혀 있으니까 제가 지난해 그 한국감정원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호남평야의 땅값이랑 잠실뽕밭의 땅값이랑 거의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60, 70년대, 왜 그때 사람들은 잠실뽕밭이나 반포의 습지를 사지를 않고, 그때는 반포도 아니었고, 뭐, 그 다른 구였는데, 서울이 아니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에는 공업시대를 예상을 못했고, 도시화를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맞습 앞으로의 세상은 또 부동산의 시대 지금처럼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내에서 안 된다고 만든다는데, 지금 음. 온라인으로 맨날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온라인 주문이 지금 30% 40%씩 늘어가는 게 많아. 요 여성 화장품이나 저는 30%노는거 깜짝 놀랐어요. 예. 이렇죠. HMR이라서 고해 가정간편식 다 사다 드시잖아요. 식당이 음. 될 수가 없죠. 예. 화장품 가게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여성용 화장품 시장이 11조예요. 11조 원 정도 예. 되는데 아마 작년에 그 뷰티 디바이스라고 그 마스크 같이 써서 예, 예, 피부 예. 좋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5천억 원씩 팔렸습니다. 어. 5%. 음. <laughs> 그러면 그런 산업들은 계속 커 오는데 음.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가 문을 닫는다 음. 다 온라인으로 사고 음. 뭐 대형 할인점으로 사서 그런 거잖아요 예. 역대 흐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음. 과거 우리 선배 세대들은 다방에서 추운 아침에 쌍화찬잔 드셨지만 예. <laughs> 지금은 지금은 어 커피전문점에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커피전문점이 7만천개 있거든요. 7만천개 네. 예. 그러면 다안 되지만 음. 당구장이 이만 삼천 개나 있어요 지금 하루에 1 3 0만 명이 출입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베이비부모들 은퇴한 사람들 눈에 달한 거다 거의가 있는 거예요 당구장은 잘 돼요 아. 그러니까 다 어디 갔지 그 사람들 자꾸 안 되는 것만 쳐다봐 우리 사회 중심적으로 이게 시간의 실현면인 거예요 예. 안 되는 거는 음. 국민소득 1만불 시절에 안 되던 겁니다. 그런 산업들이 지금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다방이니 예. 지난번에 출연해서 제가 비디오 가게 에 말씀드렸죠. 예. 그거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 문방구 사라지고 거기에 저항하면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커지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음. 온라인이라든가 또 3만불 시대에 맞는 소비들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 소비도 시간 지나면 또다 죽게 돼 있어요. 예. 예 애완 산업만 애완 산업 뭐패스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육조 시장인데 음. 그 거기서 많은 일자리 나오고는 음. 어또 부가 가치가 생산되고 있는 거죠. 예. 옛날에 우리가 애완 산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통계로 잡히는 거죠. 적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적자 생존,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될, 된다. 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홍성국 해안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최경령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최경령 기자였고요. 내일 4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